연작토양의 해결사, 연작장의 해결사, 새토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토양은 초미세 미네랄로 만들어진 미네랄 제재입니다. 73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제품이고요. 이 새토양을 토양에 뿌리게 되면, 건져주게 되면 토양에 있는 토양 미생물의 먹이원이 되어서 토양의 연작장애, 염류장애를 회복시켜주는 데 가장 해결사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토양의 연작장애는 일단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해주게 되면 토양의 연작장애가 덜 나타나고, 토양의 염류와 불용성 인상 등 강력한 분해력으로 고품질을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작물 생육에 매우 적절한 상태로 토양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새토양을 3회 내지 4회 토양에 간주해주면 토양이 한 15cm 정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15cm 정도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펀지 토양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풀어진 토양 속에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모든 작물은 토양 내에 산소가 10% 내지 15% 정도 들어가야 뿌리 활성화가 잘 됩니다. 또 새토양은 토양에서 물의 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토양은 천연 미네랄 물질은 광합성, 파장 영역에 영향을 주어 광합성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의 활성을 높이고 산화 환원 반응을 촉진시켜 부드러운 토양을 조성시켜줍니다. 토양 중에 유익한 미생물 증식으로 기양 미생물을 증식시켜줌으로써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며 토양의 연작장애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토양은 pH가 1입니다. 토양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용성, 또 pH 조절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데는 올려주고 높은 데는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해서 버퍼링 작용에 의해서 산도 교정 효과도 갖다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 사용할 때는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3회 내지 4회 정도만 해주게 되면 모든 작물의 뿌리 활성화 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입니다.